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찾아왔죠. 요즘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퀄리티를 점점 높이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요. 커피 추출의 끝판왕입니다. 커피 추출의 끝판왕. 제가 커피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많은 바리스타들이 자격증은 정말 많이 따고 있지만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기본기랄 게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추출을 잘한다는 게 기본기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처음 커피를 시작하고 자격증이 쌓여가고 커피를 한 경력, 구력이 높아질수록 불리한 점이 뭐냐면요, 점점 질문할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공감하고 저 또한 이제 점점 질문할 수가 없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국내에도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어떤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저도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게 없기도 없어요. 없지만도 그런데 이미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바리스타 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커피 매니아 그리고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 커피를 업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만 보면은 웬만한 기본기는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요, 이 영상은 다분히 제 주관적인 어떤 의견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영상일 겁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체로서 판단을 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드립을 잘하고 추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차라고나 할 수 있는데요, 추출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기본기라는 건요, 한국 바리스타들의 어떤 문제점 중에서 하나라고 하면은 자기가 배웠던 어떤 분들의 방식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계속 맹목적으로 믿고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라인들이 생기고 수많은 이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일하면서 짬을 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실험들을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맹신하고 믿고 그걸 따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검증하다가 굉장히 뒤통수 맞았던 적이 많고 이 영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들, 그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첫째로 커피 농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커피의 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과소 추출, 과대 추출에 대해서, 네 번째가 추출 세계관의 확장을 해볼 건데요, 이 확장은 로스팅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한 거, 서양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과하는 이븐 익스트랙션, 그리고 입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그라데이션이라기보다 6장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해 보고요, 7장에서는 화학적인 추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 8장에서 퍼콜레이션과 인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게 과연 한 영상에 다 담겨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 앞쪽 장들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으면 그 뒤쪽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보고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면 이거를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장들에 대한 이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쪽 장에 대한 이해가 절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란 거. 그래서 앞쪽에 대한 검증을 하시면서 뒤쪽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추출의 끝판왕,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될 추출 이론 시작합니다.